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E300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W212 서비스 리셋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벤돌이 소음 측정 영상을 찍으러 가는데요. 갑자기 서비스 A 알람이 뜨더라고요. 네, 1년 전에도 이거 떴던 것 같은데, 이거 또 뜨네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요게 왜 뜨는지, 얼마마다 뜨는지,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이게 뭔지 좀 알아보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벤츠 서비스 점검 알람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서비스 A와 서비스 B인데요. 서비스 A는 차산 다음에 15,000km마다 혹은 1년마다 알람을 주는데요. 서비스 A는 주로 5일 체크해 주세요. 오일 필터 교환해 주세요. 각종 오일 점검하세요. 타이어 점검하세요. 브레이크 점검하세요. 그런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서비스 A는 주로 점검하세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서비스 B도 1년마다 혹은 3만 킬로마다 뜨는데요. 알람 목적은 처음에 샀을 때처럼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교환해 주세요. 오일 필터 교환해 주세요. 에어컨 필터와 엔진 필터 교환해 주세요. 각종 오일 점검해 주세요. 타이어 점검해 주세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해 주세요. 뭐 그런 거고요. 결론적으로 서비스 비는 주로 교환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뭐 결국은 뭐 서비스 A든지 B든지 1년마다 이게 메시지가 뜨는구만요. 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알람 주기는요, 벤츠 차종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네, 하여간 우리는 이거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셋은 뭐 서비스 A, 뭐 서비스 B 껌껌이 하는 건 아니고요, 풀 리셋하는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셋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이거 앞으로 최소 매 1년마다 하셔야 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이거 지우려고 진단기를 사시거나 귀찮게 센터 가시거나 또는 아는 점수 가서 사장님한테 공짜로 좀 지워달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다. 네, 실행 방법은요. 벤돌이 키 꽂고 오른쪽으로 한 번만 돌리고 계기판에서 트립에서 적산계 화면, 주행거리 화면이죠. 요걸로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핸들에 오른쪽 통화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있으면 이 계기판이 이제 엔지니어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서 어시스트 플러스 선택하시고 종합 서비스 선택하시고 그리고 점검 확인 선택하시고 서비스 완료 나오면 네. 돌아갈 수 없음 그러면 네. 그러고 종합 완료 메시지가 뜨고 그러면 백버튼 두번 눌러서 다시 적산계 화면으로 가시고 차키 빼고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좀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다시 차키 꽂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시스트 플러스에 가서 종합 서비스에서요. 점검 확인을 누르시면 워크숍 코드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아래로 누르면 잔여일 365일, 잔여거리 15,000km라고 나오면 요게 잘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점검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개그 메시지가 쌓여 있으니까 한번더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핸들 왼쪽 버튼에 오른쪽 화살표로 서비스에 가시고 다른 메시지가 쌓여 있나 보시고 이게 0이면 괜찮은 겁니다. 안 그러면 시동 걸면 아까 지운 거 말고 다른 게또 뜨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 플러스 가시고 다음 서비스 비 만기일 365일 이후라고 되어 있으면 잘 되신 겁니다. 네, 혹시 잘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고요. 네, 서비스 리셋 해보겠습니다.